안녕하세요. 큐티폰 잉글리시의 제니, 지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올려드린 퍼닉스 영상 다 공부하셨나요? 네. 사이트 월즈도 공부하셨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책 읽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책을 읽고 싶어서 퍼닉스를 공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오늘은 퍼닉스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바로 공부하시면 좋을 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세 가지 책이고요. 함께 한번 볼까요? 그럼 고고! 첫 번째 책 보여주세요. 어떤 책인가요? 첫 번째 책은 페파피그 책입니다. 이게 엄청 좋은 점은 뭔가요? 이 페파피그 책이 좋은 점은 short a sound, short e sound 이렇게 위에 공부해야 되는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단어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사이트 월즈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뒤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CBC, CBC 단어들 그리고 사이트 월즈까지도 같이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책 하나를 골라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네,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제가 이거 이야기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Look at that hat. 이거는 short a sound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네요. 지아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at hat. It is a sun hat. Look at that hat. It is a fun hat. Look at that hat. It is a male hat. Look at that hat. It is a pale hat. 자, 이제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책은 뭔가요? 두 번째 책은 모 윌리엄스의 피기랑 엘리펀트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바로 이 책들인데요. 엄청난 재미있는 내용과 진짜 재미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사이트월즈에서 배웠던 글씨들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바우스가 같이 있는 거, 이중 자음, 그리고 이중 모음 이런 것도 다 같이 공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arty, party 이런 단어들도 같이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제목을 보시고 안에 내용을 아, 내가 이번에는 r 사운드로 공부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책 하나 골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저는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게요. 이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atch me draw the ball. La la la. A ball. You found my ball. This is your ball? Yes, I drew it from way over there. You drew this ball from way over there? I'm very good at drawing. Wow. May I draw your ball? You want to draw my ball? Yes. Maybe one day you can draw like me, but stand back. The pig is drawing! 자, 이제 마지막 책 시리즈인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프리리더의 책입니다. Non-fiction이고요. Non-fiction means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냥 픽션은 가짜이고요. 이거는 하지만 논픽션만 있는 책이에요. 이 코알라가 있죠? 이렇게 코알라는 집이 어딘가, 코알라는 어떻게 올라가냐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서 아주 좋아요. 네, 논픽션 책은 정보를 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이트월즈와 간단한 단어들을 문장 아주 짧게 짧게부터 긴 문장까지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자 보면 Oxford이 이 사람이거든요. Illustrator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Oxford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여기는 왜 Illustrator 없을까요? 왜냐면 얘는 non-fiction이기 때문입니다. 왜 non-fiction은 그림을 안 그려도 되나요? 진짜 사진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읽으실 때 픽션과 논픽션의 차이점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배웠던 단어들도 읽어보시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책 하나를 골라서 읽어볼까요?
제가 이거 옛날에 읽어봤는데 좀 귀여운 것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윙피쉬 같이 읽어볼게요. 네. Swimfish. The water here is warm. Corals grow. They make big reefs. Eels glide. Silent E. Eels glide. Mm-hmm. Eels glide from place to place. Nearby. Whale sharks eat tiny fish. Some animals here swim very, very slowly. Some swim very, very fast. Swimfish. 자, 제가 지아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책을 빨리 어린아이 읽으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처음에 페퍼피그부터 읽었었거든요. 이 패턴대로 딱 읽었었어요. 근데 좋은 점은요, 더 어려운 책을 배울 수도 있고, 더 재미난 책을 할 수 있고, 더 공부가 잘 돼서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을수록 더 이 영어가 재밌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세 종류 책 말고도 여러분이 서점에 가셔서 비슷한 레벨의 아, 이게 CVC 단어다, CVC 단어가 여기 있다, 사이트월스가 있다 라는 책들을 보이시면 그 책들을 구매하셔서 같이 연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논픽션 책은 만약 이게 너무 쉽다, 다른 걸 하고 싶다 하면 2단계, 3단계까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레벨을 올려서 점점 여러분들이 그 레벨에 맞게끔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